네, 안녕하세요. 래플카노TV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코파 19.1, 20.1입니다. 19.1과 20.1 두 개 제품은 비교식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긴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코파 제품들이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되어 왔는지 그것도 잠깐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코파 19.1, 20.1 두 제품을 비교인데, 사실은 뭐 두 제품을 비교를 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1과 20.1을 비교를 해봐도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20.1이라는 타이틀을 아디다스가 11월 출시분 해서 20.1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코파 제품 특징을 살펴보면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아마도 이 19.1이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AJ를 구입을 해서 리뷰를 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리뷰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간혹 문의가 있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냥 특별하게 리뷰를 안 할 이유는 없었던데, 어쨌든 리뷰가 제대로 안 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실착 리뷰를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돼서 스케줄이 밀려나면서 안 됐던 건지 모르겠는데, 19.1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가끔 그 댓글상에서 문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요 19.1 제품 AG 모델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런칭 컬러였나요? 약간 아이보리 나는 거에 오렌지 색깔 들어간 이제 V 있었었는데, 그거는 제 후배가 하도 탐을 내서 자기한테 그 팔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친구를 주고, 저는 까만색으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까만색을 워낙 좋아하니까 축구하는 까만색을 구입했는데, 요 19.1 리뷰 전에 코파가 최근에 걸어왔던 길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제 디자인의 개발 방향성, 최근에 나왔던 19.1, 20.1의 디자인 개발 방향성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요게 앞 저 전 시즌 모델이었죠. 이게 19.1이고 아마 이게 17.1인가요? 17.1 정도 된 것 같고, 이게 18.1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코파는 어쨌든 다른 지금 현재 나오는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알의 클래식 버전을 제외하면 이제 유일하게 캥거루 가죽 버전으로 나오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캥거루 가죽 버전의 제품으로 이제 독자적인 사일로를 하나를 갖고 있긴 한데, 사실은 코파 제품은 뭐 캥거루 가죽 제품 치고 최근에 나온 이 제품들이 크게 만족스럽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의 에이지 스터드라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이 에이지 스터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항상 이 어퍼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 몇 년간은 그 제대로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갖고 있는 이 제품도 뭐 착용을 했는데 경기 착용 횟수가 10회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한 7, 8회 정도 많이 해봤자 그 정도 착용을 하고 결국 착용을 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뒤에 전시관에 있는 신세로 전락을 했는데, 이 주과는 요 제품인 경우에는 아예 FG를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17.1, 16.1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이 제품은 제가 그 TF만 구입을 하고 FG는 아예 구입을 안 했어요.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요 제품에서도 말하고 이제 그 이 어퍼 코파 제품들이 쭉 그 발전 단계에서 보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어퍼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일종의 와이어 같은 거죠. 이것도 와이어 같은 걸 단단하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뒤에서 앞뒤에서 지금 사진상에도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져봐도 여기에 어떤 와이어 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유행이긴 하죠. 레블라, 위즈노 레블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발볼이 지나치게 넓었어요. 물론 이게 TF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발볼이 너무 좀 넓은 감, 물론 이제 요런 형태의, 그러니까 끈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밴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끈으로 조절이 되어 있고, 이러면 제게 이제 TF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260을 어떤 제품이든 신는 편인데,
요 제품도 그래서 255와 260을 고민을 하다가 55는 좀 타이트한 감이 있어서 60으로 갔던 케이스거든요. 60으로 갔는데 이 60으로 가서 신었는데 발길이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60으로 갔던 건데 이 발의 볼이 60에서 지나치게 넓어서 발의 안정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었어요. 발의 안정성. 그러니까 뭐 축구 이제 축구라는 운동은 방향 전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 스파이크의 움직임, 발의 지면을 닫고 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90도, 45도, 30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터드가 닫고 틀면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신발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슈즈 발의 안정성이 발볼이 너무 커서 신발이 안에서 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그 안정성이 저해가 되죠. 그래서 일체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편한 착용감을 위해서 발길이를 희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양말을 신으면 거의 딱 맞아 떨어지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볼이 너무 지나치게 넓은 것 때문에 충분한 핏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발에 딱딱 맞고 단단하게 발을 감싸는 형태를의 축구화를 선호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약간의 실패작이라고. 그래서 이 TFR화를 가지고 제가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할 때는 신었지만 또 TFR화로 착용을 하기에는 이 코파 제품들이 지금 요 때만 하더라도 되게 이 미드솔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TFR을 신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약간 미드솔이 또 높은 걸 조금 선호하는데 높은 걸 선호하는 게 높아서 쿠션이 더 좋은 게 아니라 높음으로서 그 지면과 발, 그 다음에 축구공이 컨택을 할 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운동하는 곳은 그 카펫형 인조구장은 아니고 천연화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발이 너무 쑥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인조잔디 위에서 FG나 이런 걸 신은 것처럼 약간 높아 있는 형태가 일정한 볼 컨택을 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스터드가 있는 FG를 착용하게 되면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떤 적응 같은 게 필요하지만 새 축구화를 착용하게 되면 그 점에서 이제 이 축구화들은 너무 낮았고 대신에 이 축구화를 풋살장 같이 낮은 잔디에서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이제 신을 수 있던 제품이긴 했었어요. 근데 요 제품은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어퍼 이런 거를 둘째 치고 어쨌거나 그 축구화도 FG 형태 축구화를 구입을 해도 발볼이 약간 넓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이 발, 이 어퍼가 충분히 발을 잘 지지를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면을 했죠. 왜냐면 여기 지금 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가죽이 있고 가운데 이제 이 일종의 니트 같은 천으로 이렇게 마감을 시켰는데 여기 텅이라는 게 그냥 일체로 다 붙어 있거든요. 어퍼랑.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판단은 만약에 이게 갈라져 있고 끈으로 여기를 바짝 더 조여올 수 있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조여지면 여기가 끈으로 조여지면 끈으로 조여진 만큼 여기에 주름이 가기 때문에 이 주름이 지금 일체형이 아니라 그러면 안쪽에서 피면 되지만 일체형은 이렇게 주름이 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어쨌든 다른 축구화들과 약간 이질감이 생겼던 거고 요거 다음에 요 버전이었는지 아니면 요 버전 다음 버전이겠죠? 요거 다음 그 다음 나왔던 제품 같은데 요 제품인 경우에는 요 코파 제품인 경우에는 그 여기 안쪽에 지금 보시면 지금 제품처럼 이제 요 밴드가 분리형으로 요것과 다르게 분리형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나이키도 이제 이런 터널로 되어 있는 그 안쪽에 뭐죠 그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 터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을 감싸주게 한다. 그 방식인데 이거는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텅이 지금 익스텐드 되어 있어서 약간 확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숏텅이 아니라 롱텅처럼 되어 있는데 롱텅인데 폴드오버가 되진 않고 그 다음에 그대로 쑥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있는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웃겼던 게 그 분명히 지금 이 텅을 여기에 있는 그 밴드가 안쪽에 발이 딱 들어가 있고 하면 그 밴드 자체로 축구화와 발과는 부착이 되지만
여기에 보통은 가운데 일반적인 텅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열려서 텅이 신발끈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움직이지 않도록 그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밴드 타입으로 발에 밀착시키니까 그 부분이 그 어느 정도 필요 없다고 아디다스 쪽에서는 봤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축구화는 라스트의 형태가 이 전작과는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발에는 요 형태가 더 편했었는데 일로 오면서 이 약간 신발이 뭐라 그러죠? 발끝은 잘 맞아떨어졌는데 의외로 신발을 신으면 가죽이 이쪽 바깥쪽으로 신발이 전체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요 안에 있는 요그저 텅처럼 활동하는 요 이너 구조, 요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발 자체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 화면상에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신발의 라스트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가죽의 스티칭이 요런 식으로 반쪽 방향으로 이 간격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의 센터에 있어야 되는 이제 그 신발끈 부분이 약간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 요 텅이 가운데 있지 않고 옆으로 밀려 나왔는데 이거를 접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잘라내기도 좀 애매해서 신으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계속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불필요하게 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계속 신경을 거슬렸어요. 그래서 신으면 그 슈즈 자체가 갖고 있는 느낌상으로는 뭐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라이닝도 그렇게 두껍게 아주 두껍게 되어 있는 편은 아니고 만져보면 이 전작들에 비해서도 아주 두껍게 뭐 패딩이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캥거루 가죽의 축구화 느낌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약간 신으면 뭔가 모르는 이질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에 그 다음에 에이지 스터드라는 환상적인 조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축구화는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이 축구화는 무게도 가벼워요. 그래서 좀 실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무게에도 가볍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전혀 없이 가죽이 되어 있고 뭐 아디다스 3성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발 아웃솔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고파문단처럼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디자인 요소로서 가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레임도 무난하고 그런 모든 측면을 그 다음에 안쪽에도 지금 약간의 스웨이드 같이 그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히 여기 뭐죠? 인솔도 이제 그런 형태여서 사실은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완성도로 보면 떨어진 제품은 아닌데 어쨌거나 신으면 약간 불편한 점이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발이 뭐 아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발과 신발의 그 일체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약간 저해되는 요소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신으면 늘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축구를 신다고 맨날 자기 발을 쳐다보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신으면 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항상 불만이었었고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조상에서도 여기 왼쪽에도 지금 약간 올라와 있고 이쪽 신발끈 바깥쪽으로 여기서도 자연 상태에서도 이쪽 바깥쪽 부분이 약간 불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슈가를 신으면 위에서 그 끈을 묶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신발을 신으면 뭔가가 여기에 이 스티칭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누가 항상 뭔가 거슬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지금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안쪽에서 만져보면 이 부분은 가죽과 가죽을 이렇게 덧대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튀어나오는 이질감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머지는 일반 스티칭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었는데, 이 형태여서 이제 19.1로 넘어왔을 때, 아디다스 측에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분명히 실패라고 봤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밴드가 사용되고, 여기도 밴드 탑이 사용되고, 스트레칭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고무처럼. 여기에 들어와서는, 이쪽, 텅 쪽은 지금 19.1에서는 텅은 그대로, 가죽을 연장선상에 두고, 그 다음에 안에 발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이제 밀착이 강조되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계속 모든 브랜드, 그 사일러들이 이 밴드가 사용 착용을 했는데,
19.1은 저희가 리뷰를 본격적으로 안 해드려서 저희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축구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가죽과 가죽이, 그러니까 어퍼의 중족부 이어지는 부분과 전족부 부분 사이에 여기에는 경계선과 그 경계선을 스티칭하는 부분에서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미세하게 신경이 쓰인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축구화에 와서는 어퍼를, 이게 이제 퓨전 스킨이라고 부르거든요. 퓨전 스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그 퓨전 스킨이라고 지금 아디다스 쪽에서 얘기한 거는 단순 이제 천연 가죽, 그 캥거루 가죽에다가 니트 타입의 소재를 부분적으로 결합시켰다는 뜻인데,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캥거루 가죽에 기존의 밴드를 썼거나, 그 다음에 이전 모델에서도 캥거루 가죽과 니트류를 이렇게 같이 결합시켰던 형태로 보면 전부 다 퓨전 스킨. 그러니까 퓨전 스킨이라는 거는 퓨전이라는 건뭐 융합을 했다고 섞었다는 뜻이고, 스킨이라는 거는 뭐 여기 가죽 어퍼를 형성하는 소재를 두 개를 결합시켰다 이런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에도 다 퓨전 스킨인데 굳이 이제 여기 와서 퓨전 스킨이라는 이 어퍼에 대해서 용어를 썼고, 근데 문제는 이 축구화도 그 여기에 지금 발을 신으면, 제가 이 축구화를 실전 테스트를 포기를 한 거는, 제가 이제 축구화가 그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축구화에 어떤 축구화들은 발볼이 되게 좁다고 느끼는데, 발볼이 좁아도 일정한 적응을 거치면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응을 거쳐도 아예 못 신는 축구화들 있죠. 근데 요 19.1의 실착 리뷰뿐만 일반 리뷰를 못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지나친 발볼이 타이트한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지금 또 모양을 비교를 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축구화의 라스트 모양이 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던 이 라스트 앞쪽 형이 여기 와서는 어느 정도 정제된 형태로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통이 돌아가거나 하면서 이 신발 어퍼의 성형 라스트 모양의 변형성도, 그러니까 가죽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신발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퍼의 형태가 변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요 19.1에 와서는 그 여기 어퍼 라스트의 전족부 쪽에 형태는 굉장히 안정성을 높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축구화 안쪽에 토박스 쪽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토박스가 여유가 있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는 토박스가 여유가 있는 만큼 중족부 쪽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 벗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발을 꼭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구화 자체가 그라운드 홀드성이 아니라 이 어퍼가 신발을 잡아주는 홀드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죠. 그래서 이 축구화를 봐도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보이는 게좀 나으실려나?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어퍼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쑥 들어가면서 좁아지는데, 그렇게 좁아지는 것까지는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앞쪽 토박스 부분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보편적으로 여러 발볼 형태에 따라서 잘 적응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여기 발끝에 이제 압박이 없이 갈수 있다는 점. 이제 그런 점들은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여기가 지나치게 좁아지면서 저처럼 발볼이 극단적으로 넓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끈이 있는 축구화인 경우에도 이 축구화를 신으면 여기가 너무 타이트합니다. 여기가 중족부 쪽이, 중족부 헤드 쪽이 너무 타이트해져서, 신고 있는 것 자체로 통 발에 저림, 그냥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 있는 상태로도 굉장히 오랜 저림이 계속 반복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새 축구화를 와서 제가 이제 그새 축구화를 펴서 발볼이 약간 타이트하면 실전으로 신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그냥 축구화를 신고 있어요. 신으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느낌 그대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뭐몇 시간 동안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신고 있는 편인데, 이 축구화는 계속해서 신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발과 제발 사이즈, 왜 실제 255고 축구화도 255로 갔는데 이 축구화인 경우에 그렇게 해서 딱 맞춰서 신으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그이 지금 안쪽에 있는 이 밴드와 여기 있는 밴드와 그 다음에 밴드가 이어져서 어퍼 전족부로 이어지는 통을 여기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스티칭이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만져보면 요 스티칭이 집중되어 있고, 요 스티칭을 안에서 만져보면
이렇게 가죽이 움직일 정도로 두터운 게 가죽으로 아예 덧댐식으로 딱 들어가는데, 여기가 요 스티칭이 집중된 곳이 발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꽉 누릅니다. 눌러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도저히 적응을 거치기 힘들 것이다 하고 아예 판단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도 다시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운동하는 곳이 아침마다 운동장이 풍져져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슬로 새 축구화를 이제 여러 개를 돌려서 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 축구화를 다시 꺼내서 요것도 테스트를 거치면서 하자고 계속 신어봤는데, 여기에 지금 그요 부분 요 부분을 뒤에서 만지면 가죽이 아예 덧댄 상태가 발 안쪽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나와 있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축구화가 발이 닿는 축구 안쪽은 각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고, 신발끈도 심지어는 이렇게 크로스로 엮이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구멍마다 건너뛰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축구화는 이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 축구화도 뭐 그런 부분에 약간 사이즈를 크게 가서 발볼에 대한 편의성을 얻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이게 직접적으로 발을 압박하는 심하게 압박하는 것들이 없을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안 된다고 봤었고, 그래서 근데 그럼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발볼 때문에 사이즈를 5업 아니 10업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사이즈를 업을 하게 되면 토박스 공간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5를 매장에서 신어보고 260을 신었을 때 앞쪽이 남는데, 지금 이 축구화는 기존의 축구화와는 다르게 보통 이 19.1을 내세울 때 아디다스 쪽에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이렇게 그 가죽을 캥거루 가죽에서 스티칭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칭 부분들, 가죽의 느림을 방지를 하고 가죽 형태를 오래 유지시켜주도록 하는 이 스티칭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이 19.1로 오게 되면 낮은 수분 흡수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축구화가 천천히 젖는다는 거죠. 천천히 적게 하고 축구 안쪽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을 줄인다, 다 이전 모델보다. 그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축구화는 제법상으로 보면 기존의 축구 이전 모델에서는 여기 스티칭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저 단계별 스티칭을 본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만지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이 스폰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다 본딩 처리를 해버리고 스티칭을 안 남겼기 때문에 이 바느질 구멍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거를 확 줄였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축구화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느질 부분이 스티칭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빨리 젖습니다. 이 바느질 구멍 사이로 물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근데 요 제품 19.1에 와서는 이제 그걸 없앴기 때문에, 가죽의 스티칭을 없애고 이제 어퍼를 가죽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본딩으로 접합을 시켰다는 데서 이제 큰 의의가 있었던 거죠, 이 축구화가.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없죠. 네, 없어요. 기존에 아디다스가 흔히 사용하는 스프린트 프레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는 에이지 모델을 좋아하니까 에이지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19.1에 와서도 그러면 이 어퍼라든지 이런 형태의 변화가 있냐? 아예 없어요. 아예. 제가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왜이새 제품에 20.1이라는 제품명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퍼 여전히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여기를 여전히 스티칭을 없애고 본딩 처리를 해서 물을 적게 들어오도록 한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처럼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운동장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아침이 아니라 보통 낮에 오나 오후에 운동하시는 분들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스티칭을 이렇게 본딩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제품은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지 스터드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출시된 요그 20.1에서는 지금 에이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요 모델에서 에이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X에서 설명드렸던 X 19.1이었나요? X 19.1에서 설명드렸던 에이지 스터드가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는 더 이상 아디다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구장 환경이 이제는 뭐 이런 축구화들이 대부분 인조 구장, 그것도 그 4세대, 3세대 이상의 이제 천연 가죽처럼 그 잔디의 길이가 긴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 에이지 스터드는 X에 사용됐던 이제 형태가 아마 보편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일본에서 나오는 HG 스터드도 아마 그걸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일본 시장에 대한 그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이 스터드 관련해서 아디다스가 우선 선제적으로 아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은 뭐 엑소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FG 아니면 뭐 이런 프레임들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FG만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스터드에 대한 압박감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스터드 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AG 스터드와 그 다음 FG 스터드의 스터드 개수와 스터드의 높이상에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굳이 만약에 내가 인조구장에서 주로 경기를 한다. 특히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제 인조구장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또 굳이 FG가 아니더라도 AG 스터드로서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하면 마치 FG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 특성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경기력상에서는 아무래도 AG 스터드가 FG 스터드로 나을 테니까 선수들이든 아마추어들이든 이 AG에서 운동하시는 인조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AG 스터드 쪽으로 가시는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전 모델에서 AG 스터드가 사일러 그러니까 팩이 변경이 될 때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어서 나오는 첫 번째 안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나올 수 있긴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요 제품과 그 정말 차이가 없냐 근데 정말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두 제품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인솔도 오스라이트 인솔을 그대로 써서 뭐 오스라이트는 제가 이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힐 쪽에 뒤꿈치 쪽을 보호해주는 이제 쿠션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고 스웨이드 타입처럼 되어 있어서 물에 젖더라도 발의 미끄러짐이 좀 방지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슈즈 안쪽에 이렇게 보면 안쪽에 있는 스티칭 그 다음에 뒤쪽을 봐도 여기 힐 카운트를 지지하는 구조 그 다음에 안쪽에 락다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만든 뭐 3D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지금은 그 3D 형태로 되어 있고 우측 입체감이 이루어지는 힐 카운트 보강 서포트 제조들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소재들이고 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아디다스가 지금 19.1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제품에 20.1의 명칭을 부여를 했냐 이건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20.1의 모델이 만약에 내년 요 다음 팩에서 그 엔크립톤인가요? 이게 뭐 그 팩에서 다음 팩으로 넘어갈 때 어떤 조금 변화가 있을지 변화가 된 형태로 아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출시된 20.1은 19.1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구입을 하실 때 이 코파는 그러니까 제일 그 조심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고 나서 여기에 있는 지금 통에 사용되는 어퍼가 부드럽진 않아요. 여기는 천연 가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인조 가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천연 가죽인데 여기가 지금 인조 가죽이고 여기가 되게 빳빳하거든요. 빳빳하고 그래서 착용했을 때 발에 주는 부드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가 그 축구화를 신고 반드시 이걸 굽혀서 여기에 있는 스위칭 집중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발 등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 대면 아마 이쪽 정도 부분 엄지발가락이라 그러면 이쪽 정도 부분을 꽉 누르게 되는데 고개 만약에 누르는 게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 통증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 제품도 괜찮죠.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네메시스라든지 X 제품에서나 아니면 프레데터도 사실상은 발볼과 관련돼서 어떤 불편함을 제공하거나 하는 요소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되어 있는
편인데 지금 이 코파에서만 지금 고 여기 스티칭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이거 만져봐도 지금 신발 안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되는가 하는 정도가 지금 느껴질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안쪽에. 왜냐면 가죽이 지금 이렇게 오프가 있으면 가죽이 이런 식으로 지금 덧대서 이게 덜렁덜렁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만져보면.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실망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파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포인트를 어쨌거나 여기가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사용한 분들은 이 20.1로 갈 것인지 아니면 19.1에 이 에이지를 찾아서 갈 것인지 하는 것들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 모델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발이 자체 축구화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뭐 신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크게 불편하다고 할만 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 축구화는 신었을 때 전체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실제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안정성을 느끼지 못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제품들을 선택을 코파 제품을 선택할 때는 조금 신중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단순하게 캥거루 가죽이고 요 제품들은 어쨌든 이제 다른 그 엑스라인들 조금 더 저렴하죠. 아마 제가 이게 조금 더 가격상으로 소비자가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택을 하실 때는 이제 체크 포인트가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볼이 문제가 아니라 발볼을 자극하는 부분을 내가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발의 조건이.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FG지만 요 제품에서 조금 더 길게 나오는 신형 에이지 스터드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구형의 에이지를 사용할 것인지 고조도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그 가죽이 스티칭되어 있어서 수분 흡수를 낮추게 하는 본딩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한테는 뭐 그냥 여기가 지금 뭐 발볼에서 토박스 상으로 지금 약간 넓어 보이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기가 넓어졌다 그래서 뭐 슈팅이 면적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는 저희는 아시겠지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발이 닿는 부분에 결국에는 공에 발이 공이 닿는 부분에 힘이 가는 거지 가죽이 신발에 들어가서 이쪽이 넓어졌다 그래서 그 전체가 힘을 다 공에 신다는 건 아니어서 그 축구 안쪽에 있는 발에 공이 닿는 부분만큼만 힘이 전달되는 것이어서 여기가 넓다 좁다는 것은 공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본인들이 이 코파 제품은 분명히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토박스 쪽이 여유가 있는 반면에 여기가 극단적으로 좁아졌기 때문에 이게 끈으로 예를 들면 당겨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대신에 여기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가죽 부분이 스티칭이 어떻게 지금 이 만져지는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피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여서 이쪽이 지금 붙어 있고 대신에 그래서 통이 고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고정이 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 통증이 있고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이 고정된 형태로 있는 요 이전 모델에서도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이점을 누리거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코파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 그 체크포인트만 잘 체크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거나 뭐 시착을 해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뭐 이 20.1에 실질적으로 어퍼의 구조나 아니면 어퍼 구조상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뭐 저희가 또 리뷰를 하겠지만 이 형태로 다시 1년 정도 더 사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제품은 저희가 리뷰를 더 이상 할 만한 것도 없고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뭐 퓨저스킨이라고 되어 있는 가죽과 이 니트를 섞어서 그 다음에 코팅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크게 혁신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 퓨저스킨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든 뭐 코파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실제 리뷰를 하기에는 여기가 지금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실제 리뷰는 제가 실제로 신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갖고 나가서 마음 변해서 뭐 언젠가 뭐 갖고 나가서 이 제품을 한번 신어보자 하고 신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시착을 하고 있으면 발의 통증이 꽤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전시용으로만 아마 구입해서 갖고 있는 주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은 코파 19.1, 20.1을 기초로 코파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